예, 오늘 긴급하게 여러분들 세네 가지 업데이트 해드릴 게 있어서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잭 웰치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GE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 20년 동안 1981년부터 2001년까지 전체 회사 규모를 4000% 이상 올리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더 영어로 얘기해서 더 The Manager of Century, 그러니까 100년에 한번 날까 말까 한 CEO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구체적인 경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미국 여타 Corporate America의 현대적인 Corporate America의 기본을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그런 장본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잭 웰치 전과 잭 웰치 이후에 미국의 기업 문화가 180% 달라지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84세의 나이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잭 웰치가 추구하던 경영, 미국식 경영이 어떤 것인지 그 밀크에서 수요일 날 찍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여러분 됐을 겁니다. 좀 들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방정부에서 긴급하게 지금 발표된 것이 이자율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 방송 많이 들어보시면 기준금리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반등 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회복 또는 그 이후에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4일, 5일째 계속 S&P 500하고 다우존스가 빠졌는데 오늘만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2.88%,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2.4%가 올라갔습니다. 다시 반등을 했죠. 제가 예상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은 워낙 많이 알려져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국민의 85%, 90%, 거의 90% 이상이 특히 이제 중부, 남부에 있는 이 미국인들은 그 동네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동네 안에서 있고, 외출을 잘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얘기는 한국처럼 이렇게 뭐 서울에서 대구 갔다가 대구에서 뭐 어디 가고 해외여행 가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특히 이제 동부나 서부의 일부 지역에 있어서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이게 언제 왕래가 많고 여행이 많지만, 그다음 비즈니스 코퍼레이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지만 인구적으로 볼땐한 85%, 90%는 동네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산이 예상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빨리 퍼지지는 않아요. 물론 나타나는 거에 비해서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처럼 이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 확산이 그렇게 안 되는 걸좀 인식을 하고 난부터는 시장이 반등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고 왜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이제 제가 밀크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밀크에서 수요일 날또 GE에 대해서 좀더 인사이트가 있는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룰까 합니다. GE에 대해서 경영, 그다음에 파이낸스, 그다음에 하는 비즈니스, 그다음 내부가 어떤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어떤 비즈니스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수요일 날에 또 녹화로 하겠지만 이제 생방송을 하지만
여러분들 일요일 날 아침에 볼 수,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아침에 보실 수 있도록 미국에서 이 투자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를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게이 커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살다가 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국 같으면 법이 어떻게 법적인 보호를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즈비언 커플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LGBT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서로 어떻게 법적인 보호,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다뤄서 어떻게 준비, 미래를 준비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로 아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잭 웰치의 경영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부터 비즈니스, 뭘 중요시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왜 비즈니스가 커졌는지 교훈이 되는 게 많거든요. 뭐 지금은 지위가 그렇게 이제 많이 줄었지만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빠졌지만 앞으로 이제 또 재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계시든 어떤 뭐 회사에서 근무하시든 아니면 자기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시든 좀 참고를 할 만한 할 수 있는 한국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